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2절에 나오는 그 날은 아마도 미래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즉 완전한 복음이 전파된 상태의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와 사악한 귀신을 이 땅에서 몰아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만약 또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예언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요,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당시에는 성경책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 알수 없었을 때에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음으로 진리를 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이상 중에 환상 중에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태도는 거의 미신에 가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을 많이 싫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 즉 주전 586년 어간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이단의 교리로 올무에 빠뜨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스라엘 땅의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적은 무리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의 길로 치우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으로 흘렀고, 또 한국 땅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임한 것에 감사하며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